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문어 만들어 볼게요. 가위 필요합니다. 하늘색 문어 만들게요. 하늘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이번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세모 색종이 한 장을 가운데 세워주고 양쪽을 이렇게 벌려 아래쪽으로 눌러내립니다. 뒤집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세모를 왼쪽으로 보내주고 가운데 선을 따라 한 번씩 꾹 눌러줄게요. 왼쪽으로 보낸 세모 가운데 세워주고 손가락 넣어 벌린 후 그대로 꾹 눌러주세요. 위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이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왼쪽에 색종이 한 장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아래쪽에 세모 모양은 이 접힌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으로 접어줄게요. 접었던 세모들 모두 펼칩니다. 아래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옆쪽은 접힌 선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양쪽 모두 접어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세모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뒤집어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왼쪽에 있는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아래쪽에 세모 모양 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접었던 세모들 모두 펼칩니다. 아래쪽에 접힌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내립니다. 양쪽은 접힌 색종이 선 따라서 그대로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아래쪽의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아래쪽이 길쭉해지도록 위아래 방향을 돌려줄게요.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이 위쪽에 접힌 선까지 가도록 색종이 접어 올립니다. 꾹꾹 눌러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접었던 거 아래로 펼쳐주세요. 이 접은 선 아래쪽 가운데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줄게요. 색종이를 들고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만 이렇게 해 놓은 후 가운데 선을 따라서 접은 선이 있는 데까지만 가위로 오려주세요. 나머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뒤집어서 이 가운데 선, 검정색으로 표시한 이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이 가운데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줄게요. 뒤쪽까지 잘라지지 않도록 앞에 색종이만 이렇게 벌려서 가운데 선 따라 잘라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다시 접은 선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립니다.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잘려진 색종이 두 장을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색종이 두 장을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이에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색종이 두장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색종이 두장 접어줍니다.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살짝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살짝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문어의 다리가 사이사이 잘 보이게 하도록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비스듬히 살짝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문어의 다리는 내 마음대로 접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색종이를 앞쪽으로 빼주고 맨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으면 문어 다리 8개가 모두 다 잘 보이게 돼요. 반대쪽도 두 번째 색종이 앞으로 빼준 후 조금 위쪽으로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이 접은 선까지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뒤집어주면 문어 완성이에요. 동그라미 스티커에 눈동자를 그려줄게요. 문어에 붙여주면 예쁜 문어 완성이에요.